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이후 50년 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주민 고지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조례안이 김해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책임 공무원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경남도의 대책이 논란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전가라며 비판했습니다. 63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15일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신규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는 3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에는 14개 첨단산단이 꾸려지는데요. 경남에서는 창원 북면 일대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역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15일 정부가 전국 15개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최종 발표했고 여기 포함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국토부의 북면 일대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신청했습니다. 북면이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창원과 창녕, 함안을 오가는 지방도가 관통하는 부분 등 교통 요충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남에만 약 270개의 방위 원자력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창원시에 집중돼 있고 지정 방산업체인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있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비파괴 검사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우리 재료연구원이 기초연구를 하는데도 필요한 그런 대형 첨단 연구시설을 지금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재들이 이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기관을 집착할 계획이 있고요. 북면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국가산단은 약 339만 제곱미터입니다. 정확한 사업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면적은 창원 국가산단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에 3,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을 보면 북면에도 4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15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데 얼마만큼 북면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법적인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21년보다는 22년도 약 200% 정도 지금 산업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로 우리 지역에 유치해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때 부분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창원 국가산단 이후 다시 50년 만에 들어서게 될 창원 북면 국가산단. 창원의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사업 시행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고 오는 2027년 국토부의 최종 승인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기피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보통 찬반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가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인데요. 그 고지 범위를 축소하는 조례안이 김해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에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탄생한 건 2020년 10월. 개정 조례안은 대상 범위가 과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다양한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범위를 1000m로 일괄 규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법과 조례의 차이에 따른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 고지에 따른 주민 반발로 오히려 행정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례안은 14일 김해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반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 범위는 반경 1km에서 500m로 줄었습니다.
주유소나 축사, 도축장, 폐기물 재활용 시설, 묘지 등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시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갈등 유발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민가가 적은 외곽. 10가구가 밀집돼 있어야 고지되는데 오히려 범위는 줄어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사업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것입니다. 500m라고 되어버리면 500m 내에 10호 이상이 거주해야만 사전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9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500m 안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자연마을 쪽 그리고 이제 시골 마을 쪽으로 가면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난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 시설들이 계속 최근 2년간 김해 지역 갈등 유발 시설은 90% 이상이 폐기물과 축사. 갈등 시설로 문제를 겪었거나 재추진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조례 개정안을 들고 올 때 영역별로 다 다르게 하셨어야 된다니까. 폐기물은 더 심각하니까 2km, 소각장도 심각하니까 2~3km, 뭐 이런 식으로 4~5km 해주든지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철저하게 저거는 업자 측 시각입니다. 시민 시각을 1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지역 내 갈등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제63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15일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꺼지지 않은 정의의 빛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3.15 의거 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앞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책임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겠다는 것을 두고 공무원 노조가 나리선 비판을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5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박완수 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산불 관련 부서는 공무원들이 더 기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 게시판에 실적은 도지사가 책임은 직원에게라는 댓글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오히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이고 예산권을 쥐고 시군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경상남도는 산불 관련 도정 방향은 부단체장 등 책임 공무원이 책임지고 산불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소홀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산불 예방 대책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 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생겼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에도 일평균 확진자가 38%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도 55% 줄었다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또 유증상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오갈 수 있는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온전한 일상을 찾기까지 아직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워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하는데요.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워케이션으로 지역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고 숙박까지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이 취미인 항해사 노충규 씨. 회사는 여수에 있지만 한 달에 두세 번 부산에 머뭅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본사와 원격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쉴 때는 좋아하는 서핑을 합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바다랑 이런 자연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 근처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창밖에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부산에 오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업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숙박비 일부와 관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거점센터 시작부터 기업 25곳이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만들고 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할 계획. 여기에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체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뭐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권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지역에 불러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심야 시간대 빈 점포만 골라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4시쯤 창원 진해구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창원 지역의 미용실과 식당 등 10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5일 새벽 0시 20분쯤 거제시 양지암취 인근 해상에 있던 1,400톤급 화물선에서 5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흉통을 호소해 해경이 긴급 이송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장승포항으로 이송해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고려 외교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5일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굴욕 배상안도 모자라 지소미아를 부활시켜주겠다는 윤 정부의 굴종 외교에 우리 국민은 모욕을 넘어 치욕을 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을 두고 독도 영유권 행사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강제동원 생존자 세 분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통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해 당사자조차 거부하는 배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시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서 활동지원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밀양시는 전사자의 유가족을 발췌하는데 행정지원을 통해 유해 발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근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장은 15일 밀양시를 방문해 국방부 장관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